오늘은 17기 부원들의 첫 정규 투어가 끝난 날. 17기 부원들한테 첫 정규 투어 소감을 물어봤다. 처음으로 정규 투어 나와봤는데 어때요? 힘들어. 힘들어요?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찍어야 되는 게 약간 아무튼 재밌었어요. 근데. 아 그래 재밌었어요? 네. 태연님은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안 힘들어요? 지금 딱 엄청 힘들어 보이는데? 예상한 것보다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다행이다. 되게 엄청 능수능란하게 하시네요. 저 이렇게 못했는데. 유튜버. 네, 아니 저 진짜 그냥 옆에서 따라다니 급급했는데 되게. 아. 능수. 아, 그래? 근데 확실히 편하긴 하다. 삼각대의 장점을 열심히 설명해 주는 부장님. 다음에 흔들리는 것도 달라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잡고 찍어가지고 소리가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해도 약간 이렇게 되니까. 그건 좀 사고인데. 또 소리가 안... 이게 약 힘들더라고요. 근처 카페를 찾던 도중 승원이가 인상이 좋은지 편하게 말을 거시는 아주머니들. 엄청 이뻐요. 엄기면 갔다 가야 돼. 이거 먹고 가야 돼. 야경 올 때 이렇게 가시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 벚꽃이 만개한 정독도서관을 못 가보신 듯하다. 한참을 헤매다 드디어 인근 카페로 들어가는데 어딜 가도 사람이 많은 주말이라 자리를 잡기가 쉽지가 않다. 아씨 지금 찍을 때 아니에요. 아 지금 겸사겸사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분량을 확보하려는 부장의 모습. 하고 주입하는 거야? 틀어진 거야? 야, 틀어진 거야? 우여곡절 끝에 자리를 잡았다. 그동안 업무 관련 건의사항 등을 공유하고 개선하는 시간을 가지는 미디어부. 정규투어를 혼자 하고 상권을 그냥 정확히 말해서 빼고 나머지 4명이 다들 해주는 거. 한 명을 16기 아니 정규를 안 할까? 혼자 하는 거? 그럼 혼자 하는 거 저야지. 오케이, 이사로. 오케이. 근데 우리 그냥 말을 좀 편하게 하는 게. 그럼 얘들아 말을 편하게 해놔. 자. 하지만 새로운 부원들에게는 아직 부장이 어려운가 보다. 부담스럽네 얘들아. 이제 잠깐 시작하는 거야. 아니, 얘는 말 걸을 때라도 몰래. 아니 매번 때문에. 착한 오빠야? 착한 오빠? 모인 김에 정규 투어 편집 방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논의한다. 아니 말라갔어. 심리학으로 학부연구생을 하고 있는 승원이가 말하는 MBTI. 심리학과 가자마자 하시는 말씀들 교수님들이 MBTI는 믿을게 안 된다고 한국의 소속감 때문에. 아? 한국의 소속감 때문에. 아 맞아요. 한국인들은 누구한테 내가 누구야 라고 말하는 꼴이 없는데 여기서는 내가 누구와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충분할 수 있구나 라는. 비록 투어 후라 다들 지치고 힘들었지만 잠깐이라도 시간을 이렇게 낼 수 있어서 그동안 못했던 얘기, 앞으로의 미디어부 업무에 대한 얘기, 근황 토크도 할 수 있었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17기 부원들의 활약을 기대해 주시고 이상으로 미디어부 친해지길 바라는 끝. 미디어부 화이팅!